새벽에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마을이 포당 순두부로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지금 순두부 만드시는 건가요? 예,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준비를 하시나요? 예, 일찍 합니다. 날콩을 생수에 불린다. 수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7시간 정도 물에 불려야 한다. 그 시간이 넘으면 양분이 빠진다. 두부는 당일 제조를 원칙으로 한다. 그만큼 신선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요리 연구가로 20년을 일했지만 초장두부 제조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끓이다가 생콩의 풋내로 비릿한 주방. 문득 그 맛이 궁금했다. 근데 제가 이 생콩 맛이 그 좀 많이 먹어봐서 어떨까 좀 생각 좀 하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번 썰어봅시다. 예, 예. 궁금한 건 못 찾는다. 더구나 난 요리 연구가다. 그 콩이 갖고 있는 그 처음에 느끼는 그 풋내가요. 굉장히 그 뭐랄까요?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 있죠? 네, 그걸 느낄 수가 있네요. 콩을 익혀 먹으면 소화율이 60%가 되지만 된장으로 먹으면 85%, 청국장은 90%, 두부는 95%까지 소화율이 높아진다. 특히 쇠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지방은 얼등히 낮다. 이게 우리가 부르기는 통사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통사요? 예, 통사.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예, 요령도 없으면서 해보겠다고 나섰다. 예, 지금 물이 많으니까 좀 쉬운 상태인데 예. 물기가 이제 빠지면 뻑뻑해가지고 그리고... 점점 힘이 들죠. 이제. 이거 굉장히 힘드네요. 이거를 한 번에 100번씩, 700번을 이렇게... 700번 이상을 젓는 거죠. 이거는 노 젓는 거보다 더 힘드네요. 많이 젓을수록 콩물이 알뜰하게 빠져나오니까. 아, 그렇죠. 예. 두부는 걸러낸 콩물로 만든다. 때문에 대충해서도 안 되고 헛되이 버려지는 것도 없어야 한다. 걸러낸 콩물 양이 곧 두부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거의 다 빠졌고, 예. 그러니까 그 식이섬유질. 아, 섬유질. 예, 그 부분은 여기에 아주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죠. 예. 걸러내는 콩물을 끓인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거품이 끓어오르지만 넘치지 않게 저어만 준다. 그 거품을 안 넣는 이유가. 이 거품이 뚜껑 역할을 대신해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넘치는 그거를 차근차근 맞춰주는 건가요? 그 역할도 해주고 예. 보온도 해주고. 수증기로 손이 익을 정도다. 많이 움직이도록 휘저어줘야 돼요. 힘껏. 안 그러면은 설졌으면은 눌어버리니까. 열기 때문에 정신도 없다. 모든 게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 손에 안 익어서 그런지 조심스럽게 뭐 처음 하시는 거니까 힘만 믿고 나섰는데 결국 난 끓어오는 거품에 기가 죽는다. 그냥 젓는 게 아니다. 옆으로 누운 팔자 모양으로 저어야 한다. 젓는 방법도 많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팔자 잡기 이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그냥 안 하는 비법이 아니다. 그 불을 지펴놓고 앉아있다가 보면 졸아요. 예.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예. 어쨌든 졸다가 딱 깨보면 이게 다 넘쳐가지고 이게 난 어느 날 갑자기 졸다가 깨보니까 막 눈이 온 거예요. 보니까 허해가지고 나는 눈 졸다 깨가지고 와 웬 눈이야? 이러고 보니까 이게 넘쳐버린 거예요 그날. 변화가 시작된다. 불을 뗀 지 40분 만에 변화다. 단백질 성분이 응고대에 생긴 막. 이걸 초막이라고 한다. 물론 초막은 걷어내는 게 원칙이다. 그냥 물이 아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끌어올린 바닷물이다. 시간차를 두고 이 바닷물을 넣으면 콩물과 해수가 엉겨서 자연응고가 된다. 이 바닷물인데 아, 가수를 바닷물로 쓰죠? 예, 예. 바닷물을 그냥 바닷가에서 퍼오는 게 아니고 예. 그 예전에 안목항, 지금 강릉항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바닷가 그 모래층에 예. 해안가에서 파이프를 한 40m 바가 밑에 있는 그 해수를 뽑아 올린 겁니다. 아. 해수에 녹아 있는 염도는 3% 정도. 초당두부의 비법은 바로 이 해수에 있다. 아, 그래도 짜긴 짜네요. 짜죠. 아,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았던 그런 간수보다는 조금 덜 짜네요. 긴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화학 응고제가 아닌 동해의 맑은 해수를 퍼서 만들어야 하는 정성도 필요하다. 한눈에 봐도 분명 다르다. 틀에 넣어 누른 모두부 역시 그렇다. 이게 출렁출렁할 정도. 이게 딱 만져서 벌써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미 그 두부는 딱딱한 두부가 된 거죠. 아, 그럼 어린아이 엉덩이 정도에 그렇죠, 그렇죠. 딱 그림을 딱 아, 그거보다 더 부드러워야 됩니다. 더 부드러워야 돼요. 예, 예. 이 정도면 아주 부드럽게 되겠어요. 예. 출렁출렁할 정도. 부드럽게 된다. 탄력이 있어. 탄력이 있죠. 네.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고 이렇게 입자를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보면 알죠. 예, 아, 기포가 많이 없다는 예, 느낌이 딱 드네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맛 좀 볼까요? 예. 아, 잘 됐네. 오, 그죠. 입천장을 댄다고 말렸지만 난 개의치 않는다. 뜨겁죠. 괜찮아요. 부드러워요. 아, 진짜 고소하고요. 그 짜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말랑말랑한 게 꼭 무슨 젤리나 치즈 같은 느낌에. 작업을 시작한 지 9시간 만에 완성된 초당 두부다. 그렇다면 오두부가 아닌 순두부는 언제 어떤 이유로 강릉 초당두부의 대명사로 떠올랐을까? 6.25 한국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두부 장소로 나섰다. 콩이 많이 드는 모두부가 아니라 그 반대인 순두부를 만들어 팔았다.
여인들의 고달픈 삶으로 만들어진 순두부에 허엽 선생의 호를 붙여 초당 순두부라 불리기 시작했다. 초당 두부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건 영동고속도로의 개통 덕분이다. 강릉 방문이 수월해진 게 초당 두부 홍보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 초당 두부를 먹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밥을 섞어서 양념간장에 비벼 먹거나 묵은지와 함께 하거나 이 두 가지를 다 넣고 밥을 말아 먹는 방법이다.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두부 삼합이에요. 음식은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문명 발전 또한 음식 변천사와 연결된다. 두부도 그와 다를 바 없다. 최초 두부를 만든 이는 중국 전한시대의 사람 유안이다. BC 2세기경의 일이다. 두부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건 삼국시대. 그러나 최초 문헌의 기록은 고려 말 성리학자인 이색에 의해서다.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를 통해서 두부에 대한 기록을 소상히 남겼다. 조선시대 여염집 교수들에게도 두부 빚는 솜씨는 요구됐다. 시집가기 전 김치와 장 그리고 두부 만드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배웠다고 한다. 초당 허엽 선생의 후손들을 만나기 위해 차에 올랐다. 파란 바다를 보니까 제 마음도 많이 파래지는 것 같고 어느덧 봄이 온 듯한 느낌도 있네요. 따뜻하니. 주문지로 가는 길에 강릉 중앙시장에 잠시 들렀다. 싱싱한 바닷 냄새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이거 담치 아니에요? 성입니다. 이거 자연산 홍합. 쉽게 볼 수 없는 자연산 홍합이다. 보통 섭죽을 많이 해 드세요. 예. 붉은색이 난다고 해서 붉은 홍자에 홍합이라고 부른다. 강원도에선 섭이라고 불리는 자연산 홍합은 수심 20m 청정 해역의 암초 사이에서 캐낸다. 행운이다. 우연히 들른 시장에서 자연산 홍합으로 만든 섭준 요리를 맛보게 됐다. 내장을 빼낸 홍합을 잘게 썰어서 들기름에 살짝 볶는다. 그리고 불린 쌀이 아닌 밥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고 잔불에 끓인다. 물론 따로 양념을 하지 않는다.